텍스트 한번 봐주세요. Many years ago, 몇 년 전에요. You could drive, 당신은 운전을 해갈수 있었습니다. Along a country road니까요. 시골길을 따라서 운전하고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And 그리고 come upon은 마주친 거죠. What was referred to as, be referred to as는 언급되다, 불리다예요. 그래서 불리는 것을 맞닥뜨렸을 거예요. 뭐라고 불리죠? A self-opening gate니까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있죠? 자동 문을 맞닥뜨리게 됐을 거예요. So if you start, 당신이 멈춘다면요. Your car, 당신의 차를요. Too far, 너무 멀리 멈춰 놓는다면요. In front of the gate니까요. 문 앞에 너무 멀리 멈춰 놓으면은 the gate wouldn't open이니까요. 문은 열리지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는 소재는 뭐예요? 시골길이죠, 그렇죠? 시골길에서 문이 가까이 가야지만 열리고 가까이 안 가면 안 열린다. 그럼 이제 가까이 가서 연다라는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냐면요. B로 와볼게요. If 만약에 하지만 however 앞에는 안 열리는 얘기였고요. 하지만이가 열리는 얘기 나오겠죠? 만약에 you drive all the way up 언제 어디까지 운전을 해가면요? To the gate 문까지 운전을 가면요. Before stopping 멈추기 전에 문까지 앞으로 가까이 충분히 가게 된다면 the metal springs니까요. 금속 스프링들이 그리고 뒤에서 과거분사 꾸며주고 있네요. Buried underneath the road니까요. 길 아래 묻혀져 있는 금속 스프링들이 would activate the gate 문을 작동시킬 거고요. The gate 문은요 will open 열릴 거래요. So 그래서요 you could drive through니까요. 당신이 문을 통과해서 운전해 갈수 있을 거래요. 소재가 지금 여기도 시골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골길의 소재는 이제 끝나요. 왜냐? C로 와보세요. In many ways, 많은 형태에서, 방식에서 life 나왔죠. 중심 소재가 이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is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대요. When we drive right up to, 어디까지 운전해 가면요. To our problems, 문제점들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요. 시골길이랑 삶의 문제점을 비교한 거죠. 시골길의 문이랑요. 그리고 and don't stop, 멈추지 않는다면요. Until, 뭐할 때까지요? We are face to face with them과 그 문제들이랑 직접 대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즉, 문제를 마주 본다면요. The more often 나시니까요. 아닌 것보다는 더 자주, 즉, 종종이에요. 종종 이따금씩, a gate 문요. Will swing open, 열릴 것이고요. 즉,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And will be free,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To drive through가요. 그 문제로부터 해결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선 긍정적인 부분이었었고요. 그럼 여긴 but이 들어가니까 삶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나오겠죠.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부분이요. 보겠습니다. When we stop before, 뭐 전에 멈춰요? We even face our problems.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기도 전에 멈춰버린다면, 문제부터 도망쳐버린다면, 직면하지 맞서 싸우지 않고요. 그러면 they never go away. 그 문제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입니다. We can go over. 우리는 넘어갈 수 있거나요. Through. 통과해 갈수 있을 거래요. The walls. 벽들인데요. In our lives. 소재 삶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벽이라는 건 문제점들이겠죠. 문제점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래요. 근데 오직 언제만요? Only when we challenge them이니까 맞서 싸울 때만요. 마지막 교훈으로 끝냈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소재가 시골길이었어요. 시골길에서 자동문 앞에 충분히 안 가면 문이 안 열리더라. 그래서 시골길의 소재로 하지만 가까이 하지만이니까 여기는 가까이 안 가면 문이 안 열리는데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다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골길의 소재는 끝났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형태 안에서 삶도 마찬가지더라. 문제에 충분히 가까이 가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요. 문제에서요. 근데 A로 가서 하지만 가까이 안 가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부디 글쓴이가 말하길 그 문제를 이겨내라라고 하면서 교훈으로 끝냈죠. 그럼 답은 B, C, A, N. 3번
3번이 답이 되고요.